자,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우리 김성호 씨 얘기도 들어가죠. 네. 이제 김성호 씨가 선택한 곡 들어보죠. 네. 오늘 다 올드. 그러니까. 나... 아니, 김혜수 선생님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해를 하지만. 아, 이거 마침 또 오늘 이 노래, 이게 바보들의 행진 삽입곡인데 오늘 최인호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네. 아, 진짜요? 네. 아, 진짜. 영화 바보들의 행진의 삽입곡이고 이 고래사냥의 작사를 최인호 씨, 고 최인호 선생님께서 하셨습니다. 작곡은 총성착 씨. 왜 이 노래를 하셨어요? 일단 그 영화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고요. 아. 그리고 고래사냥이라는 노래는 그냥 항상 기쁠 때나 슬플 때 술을 먹고 혼자 자아도취 개념으로 취했을 때 저를 위해서 불렀던 노래거든요. 김성호 씨가 깡이 센 이유가 있었네요. 특공대 출신. 아~ 헬기에서 100번도 더 뛰어요. 보통 약간 부풀리게 얘기할 때 100번 얘기하거든요. 부대의 특성상 그 헬기 레펠을 타는 부대였어요. 레펠 헤이지. 그러니까 많이. 그래서 밥 먹고 하는 일이 레펠 타는 일이에요. 쭉 떨어지는 거예요. 그 여관 같은 데 가면 촬영 촬영 가면 한 5층짜리 방에서 그래도 좀 든든하겠어요. 불날 때 이렇게. 영관기? 하필 영관기. 아니 그런 거 막 더 보냐고. 영관에서. 옷을 이런 데서 화재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 아 그거 그 여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왕관기. 네, 왕관기 있다고. 왕관기 그럼 아주 쉬운 거 먹기겠어요. 네, 뭐 기회가 된다면. 아니 근데 나는 웃기는 게 특전사 할 때 그 헬기 레펠 잘해가지고 사령관 표창받은 게 아니라 웅변을 잘해가지고 표창받은 거. 김선호 씨 웅변하고 너무 안 어울리는데 어떻게 뭐 이거 아니에요? 웅변을 했어요? 이 연사 이거 하신 거예요? 군대에 있으면 네. 군대에서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때 있었던 프로그램이 사고 예방 웅변 대회, 사고 예방 글짓기 대회, 아니, 사고 예방 사고 이렇게 많이 치신 분이 그림 그리기 대회 뭐 이런 거 이런 게 잘할 수 있죠. 지금 왜냐면 군대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이런 사고 예방 웅변 대회 아 참가해야겠다. 군대장님한테 얘기를 했죠. 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웅변 이러면 뭐 아까 말씀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게 가면 안 된다. 아. 세상은 아이디어 싸움이다. 어떻게 어떤 톤으로 하셨어요? 그냥 평상시 말투였어요. 평상시 이 사람들을 설득시켜야겠다. 아. 탈영을 해서 다시 부대까지 복귀한 내용을 가상으로 디테일하게 만들었어요. 아, 가상으로. 아. 그래서 약간 모노드라마 같이 이렇게 하신 거네,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들 이 연사 할 때 저는 딱 가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거기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울분을 토했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네. 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가 실제로 탈영을 해서 지금 복귀해서 열심히 살고 있구나. 아.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지금 항적 그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 네. 아. 그래서 딱 끝나고 울면서 이렇게 내려갔는데 속으로는 아싸. 그리고 딱 내려갔죠. 근데 다 괜찮아. 열심히 샀는데 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 그러고 나서 대상을 받고 축구화도 선물로 받고 뭐 대대로 이 휴가증 쫙 받고 아 우리는 뭐 연사 뭐 이런 걸 네, 하고 시키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안 걸렸나요 결국에? 안 걸렸어요? 아니죠. 그거를 뭐 물어보지도 않을 것이고 왜냐면 그 이 사람도 지금 몰입됐어요 지금 그냥 응변대 진짜, 그 지금 진짜 타격한 사람으로 또 이 사람 몰입된 거야. 리필이죠? 리필이가 빠지시고 눈물 날 뻔했어요 지금. 그 응변대회가 끝나고 나서는 이제 바로 이제 우리 부대로 다시 오니까 거기선 뭐 제가 뭐 얘기할 그 휴가도 가고 그렇죠 휴가도 가고 축가도 받고 뭐 그랬죠. 군대 있을 때 김성호 씨가 훈련을 잘 참는데 못 참는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소변. 관물대 안에 있는 세면백에 소변을 봤다가 난리가 났어요. 어디서 하신 거예요? 그거는? 사실인가 네. 아닙니까? 이게 사실인데 제가 자대 배치 받고 사실인데 여태까지 평생 군대 가기 전에 해왔던 나의 일상이 있는데 아. 그걸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잖아요. 항상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거든요 저는. 불침 본스는 고참이 안 보내주는 거예요. 가지 말라고? 너 씨 어디 이등병이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냐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화장실 안 보내줘? 지금 전쟁이 났나? 왜? 왜 안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살짝 돌았죠. 근데 이게 살짝 돌았는 건데 군대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누가 그 고참을 하극상을 하지 않고. 큰일 나죠. 그래? 난 마르니까 싼다. 그래서 관물대 열고 그 세면백 그냥 싸버렸어요. 속옷 넣는 세면백이 있거든요. 그게 약간 좀 방수 처리처럼 돼 있어요. 거기다 쌌어요? 근데 허술해 방수인데도. 그걸 그냥 편안하게 싸고 잠그고 잤어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막 후근하게 막 침낭에 그래서 그다음부터 군생활 편하게 했겠네요. 근데 이게 야, 저 또라이야 처음... 저거 야 건들지 마 저거 또라이네 저거 처음에 그러니까 그래서 제 관심사병이 됐잖아요. 그거를 처음에 안 걸렸어요. 안 걸린 이유가 제 옆에서 자고 있던 고참
그 침낭으로 다 묻었어요. 소주를. 그 사람이 싼 줄 알고. 그래서 모든 고참들이 번역할 때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오줌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 너무 많이 나와요. 여기 너무 많이 나와요. 오케이, 오케이. 예, 예, 알겠어요. 아, 이게 봐봐요. 네. 이렇게 관심사병에서 그래서 홍별대에 나와서 상을 받으니. 네. 그 뭐 군생활 뭐 아주 뭐. 에이. 자, 우리 그러면 김성호 씨가 자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고려사장 한번 들어볼까요? 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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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